자, 드디어 명곡으로 꽉 채워진 오늘의 노스키 플레이리스트예요. 아까 철형과 찌질의 대가 윤종신 리스트를 준비해 오셨다 그랬거든요. 네, 윤종신 뭐 지금 이쯤에 들으면 좋을 뭐 발라드계 거장. 저는 한국의 베리 매닐로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 베리 매닐로우가 노래가 항상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그 예전에 어떤 여인을 항상 생각하는, 그 여인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옛날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노래들이 항상 많은데 윤종신 씨 노래가 딱 그래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왜 웃으세요? 아니 이렇게 한결같이 그러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아 맞아요. 그거는 네.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또 결혼도 하시고 이렇게 생활이 바뀌고 그렇는데도 항상 그 뭐랄까 그런 정서들을 유지하는 게 예. 약간 좀 장인 정신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물론 그 노래들에서 어떤 뭐 지칭하고 있는 사람이 뭐 A가 진짜 존재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네, 근데 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같은 정서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다는 거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장인정신 느껴지지 않나. 제가 오늘 노래할 때 그 주옥 같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영화평론가로서 그 서사의 문제점이나 이 서사의 어떤 포인트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영화평론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한번 작가로서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게 다시 돌아올 날 위해. 네, 윤종신. 어. 그러니까 잊을까? 아니야. 나는 또렷이 기억을 해야지. 왜냐면 네가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네, 자기 암시죠?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내게 다시 돌아올 그날을 위해. 그쵸,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날. 내가 또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거기서 아까 문제점을 발견하셨는데. 그렇군요. 네. 네, 조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날을 위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날을 위해. 자, 다음 곡은 동네 한 바퀴. 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 동네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바람을 맞으며 다녀보니까 예. 온통 다 여기가 추억 투성인 거야. 하. 그 옛날에 인사해줬던 가게 아줌마, 그 막 가파르게 올라갔던 계단, 전철역, 막 그런 걸 떠올리면서 이 계절이 다시 너를 부르는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난 그런 데 잘 안 가는데 일부러. 진짜. 괜히 나이 먹고 주책이라고. 이게 좀 애잔해지잖아요 기분이. 아 그렇죠. 그렇죠. 애잔해지죠. 그래서 안 가요 일부러. 그런 동네는 안 가요. 그러시지 않나요 평론가님? 아 저도 원래는 이렇게 옛날 사랑을 막 떠올리고 이런 거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예. 근데 이 가사가 뭔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계절이 너를 데려와서 내가 어느새 그 길을 걷다가 발걸음에 리듬이 실린대. 네, 내 발걸음에 리듬이 실리고 계절이 나를 데려왔다. 네.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는 표정이십니다. 잘 안 가서요. 네. 예. 동네 한 바퀴 들어볼게요. 계절이 데려온 너. 그녀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오지 않고 계절이 데려왔다. 계절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왔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폭찬 노래가 나오는데 그 멘트가 너무 맞지가 않아요. 왜 시켰어 그럼 왜? 애초에 왜 시켰냐고. 나도 그냥 노래 듣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저 지금 이 너에게 간다. 이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저 너무 좋아하고 예. 저 윤종신 발라드의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가사가 예. 가사를 읽잖아요. 예. 그러면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져요. 그냥 그걸 떠올리는 것만으로 처음에 이제 전화가 오죠. 오랜만에 그녀에게서 나는 잘 못 잊었는데 그녀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어.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많이 단장을 하는 거예요. 샤워도 하고 옷도 입고 왜 전화했을까. 근데 마지막에 그래요. 그냥 단 한 번 그냥 무심한 인사여도 좋아. 나 그냥 너에게 달려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을 열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몰라요. 화이트아웃 같이 되는. 화이트아웃 되고 보험 있니? 보험 몇 개나 생명보험 있니? 아, 저 너무 아름답게 간직하고 싶어요 이 노래. 이 노래 같이 정말 저 정말 좋아하는. 정말 좋아. 들어보시죠. 예예 밤. 밤바바밤밤 뭐라 girl 발라버려 yeah 6-8 6시부터 8시까지 허지용 쇼 say what 허지용 쇼 퇴근길을 발라버려 허지용쇼 토요일 3, 4부는요. 오늘 뭐 듣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찰떡 처방전이죠. 김단태의 신곡과 명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3부에서요.
김단태가 픽한 신곡과 명곡들 만나봤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간다까지 듣고 왔는데요. 자, 오늘도 쭉 이어서 4부에서도 가보겠습니다. 우리 너에게 간다에서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길. 아, 네, 저는 그 부분도 좋았어요. 너를 가장 사랑했던 그때로 나를 되돌아가서 멈춰있던 기억 속을 맴돌게 했지. 크. 근데 다 좋았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보험을 들어라. 아니, 잘못. 생명보험. 생명보험. 다르군요, 그게. 예, 수수료가 제일 세게 떨어진대요. 다시 못 올 것 같았던 길,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길은 저는 가지 않는다. 아, 가지 않는다. 저도 은평구 불광동. 불광동? 예, 죽을 때까지 안 갈 거예요. 진짜 안 가보셨어요? 아니, 나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어. 진짜. 완전 웅엉 울 것 같아. 언제 한번 답사 한번 가봐도 좋을 돼요. 것 같아요. 자, 다음 노래 가볼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둘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나중에 정말 편해지면 우리 며칠에 우리가 둘 다 기억하는 며칠에 우리 둘 다 기억하는 여기를 한번 만나. 그랬는데 남자만 와 있고 여자가 안 와 있습니다. 근데 저 약간 만추 좀 생각나거든요. 똑같진 않아요, 스토리는. 근데 만추에서 마지막에 탕웨이가 마냥 기다리면서 예. 그냥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이 네, 가지게 됐어요. 아... 네,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래 요즘 바쁘지 요새 뭐 외출 준비가 길어질 나이가 됐겠지 말하면서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안 오니까 요즘 행복하냐고 그러면서 나 이제 일어날게요 그러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대 처음으로 약속 어겼네요. 그런데 왜 내가 더 미안한 걸까요? 이야기들이 다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사를 이게 그 음악 속에 풀어내는 탁월해요, 가사를 풀어내는 그게. 재능이 있는 그런 가수다. 심지어 이 노래는 앨범 우 바보 우자죠. 그러니까 예. 우라는 앨범에 속해 있는데 이게 1번부터 끝권까지가 완전히 서사가 쫙 진행이 돼요. 한 편의 영화처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좋네요. 아, 좋죠. 예, 기타의 네. 힘을 진짜 많이 준 노래네요. 네, 이병우 씨가 기타를 치셨고 뭐 세션들이 엄청 훌륭한 뭐 조동익 씨, 유희열 씨 뭐 이런 분들이 세션을 하셨던 뭐 연주만으로도 훌륭한 노래죠. 네. 자, 이번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널 지워버리기엔. 네, 이게 부디에 있는 앨범의 수록곡인데 네. 은근히 또 윤종신 씨 팬들 중에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곡을.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헤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를 바래다주면서 서러서 눈물이 나고 이제 네가 생각날 만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뭐 막 태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막 예, 깡통 예. 같은 애 넣어갖고 이렇게 쓸데없으시죠. 예. 그래갖고 아무튼 다 잊었는데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서 이게 곡이 뒤에 갑자기 지금 좀 약간 좀 쓸쓸한 느낌이잖아요. 도입부가. 아 예. 근데 뒤에 갑자기 곡이 약간 밝아지면서 널 지워버리기엔 늦은 것 같아. 그러더니 약간 미친 건가요? 너무 이게 어차피 되돌릴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니? 그러면서 좀 더 든든한 모습 내가 보일게. 다짐을 해요. 뒤에. 아, 이거 찌질한데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헤어지면 헤어지고 그러면 차라리 슬퍼하면 났을 텐데 갑자기 우리 그냥 다시 시작하자. 든든한 모습 보일게. 자신이 없거든. 근데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까? 그 아, 그럼요. 이게 이해가 가니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갑자기 좀 노래가 밝아졌잖아요. 이거 얼른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바다 이야기입니다. 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제목이네요. 왜죠? 바다 이야기니까요. 아, 진짜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앞서서 네. 이런 많은 일을 겪고 네. 많은 사랑의 실패를 겪고 잊고 싶은데 잊지 못하고 너무 아픈데 참지 못하고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수 없고 네네. 그래서 도박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락실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정부의 그 단속에 적발돼요. 도박 안 되는 말이죠.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예. 불법이에요 지금 이거. 네, 아무튼 요 그 제목이 예. 사실 그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네. 이미지가 그렇게 될 수는 있긴 한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좀 헤어지고 아 내가 이제는 어디도 좀 가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도망가고 싶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바다를 찾은 거야. 나는 원래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바다를 오랜만에 찾아서 나 바다야. 나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나 이제서야 왔어. 그랬더니 바다가 그래 걱정 마. 그러면서 바다 건너 사람들 잘 있으니까 너나 잘하라 하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영애 씨 그 대사랑 비슷한 거죠? 너나 잘하세요. 야,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별 걱정하고 있네. 아. 너나 잘 살아. 아. 다 잘 산대.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게 내 마음인 거지. 아, 근데 이거 좋은데요? 어, 좋죠. 오. 어. 가사가 좋네. 아, 그쵸. 그러니까 든든하게 그냥 그 자리에 늘 있었던 사람인 거네요. 맞아요. 바다라는 것이. 그쵸.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다가 내게 해준 말이 내가 지금 그 슬픔을 이겨낸 내 마음인 거지. 너나 잘하라 하네가 이제 내가 좀 괜찮아진 거니까. 예. 아우 좋은데. 바다.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아 바다 이야기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이번 곡은 어떤 거죠? No Schedule. 어. 헤어진 다음에 제일 괴롭게 한 게 뭘까? 그런데 아 스케줄이 없는 거야. 아 원래 그러니까 이렇다 할 스케줄이 없는 거야. 매일 매일 약속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애꿎은 친구만을 잡고 새벽에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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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아. 일부러 집도 지나쳐서 가 귀가를 안 하고 지나쳐서 멀리 돌아오기 싫을 정도로 멀리 간 다음에 친구한테 나오라 그래요. 나 들어가기 싫으니까 나 멀어서 못 들어가겠어 이러면서 또 친구 잡고 또 술 한잔 하는 거죠. 평소에 근데 애인이랑 뭘 그렇게 뭘 많이 했으면은 원래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자, 젊었을 때 노래인가요? 아니 스케줄이라는 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뭐 이렇게 하루를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오늘 꿈을 꾸고 이런 시간들이 비어져 버렸다는 게 물론 오늘도 똑같이 밥을 먹고 하겠죠. 근데 그거는 스케줄이 아닌 거야. 그거는 완전히 그냥 일상적인 어떤 반복적인 행위지. 그래서 노 스케줄이라는 말을 쓴 거고 샤워를 하는데 그 표현이 있어요. 이 샤워가 물줄기가 씻어주는 게 겉에만 보여지는 옅은 초췌함이다. 그 깊은 그래. 곳에 있는 건 안 씻겨 내려가는 거지 샤워를 해도. 그래. 뭔가 이해가 가네요. 표정은 크게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시네. 아니에요. 괜찮아. 많이 힘들 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친구가 됐든 친한 친구가 됐든 혹은 친한 형이 됐든 친한 가족이 됐든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억지로 깨는 순간 있잖아요. 맞아요. 깨서 이렇게 일어날 때 침대를 보면은 거의 그냥 내가 그대로 있어. 맞아요. 아직 그러니까 내 껍데기 거기 그대로 있고 진짜 뭐 무슨 자취만 남아있어. 자취만. 영혼이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취가 이렇게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거죠. 비슷하게들 다들 그런 거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하는지 아무 계획도 없는 이별 뒤. 노 스케줄. 계속 듣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준비한 거 거의 다 틀 수 있네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이번 곡은 어떤 곡이죠? 모처럼. 아까 웅디 어느 동네라 그랬죠? 불광동? 아 몰라요. 까먹었어요. 네, 거기를 다시 간 거예요. 예. 골목 낯익은 가게들을. 그래서 그때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잔에 앉아서. 아이고. 그때 시켰던 걸 시켰더니 주인도 나를 알아봐. 자주 아이고. 왔던 데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은데 딱 하나. 그대만 없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저 내 목소리만이 무한하게 돌려오네. 비어있는 내 맞은편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모처럼 나온 내 발길을 돌리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사장님이 기억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완전히 좀 초월한 그런 초탈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맞은편과 더 이상 할 말 없어서 무한해서 모처럼 나온 발길 돌린다라는 말이 너무 진짜 좀 시적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쓸쓸하네. 네. 모처럼 듣겠습니다. 자 허지웅 쇼 오늘 토요일 저녁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죠. 김다한테의 신곡과 명곡을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뭐 들어볼까요? 야경입니다. 야경. 네. 밤에 이렇게 불만 켜져 있는 곳을 내려다보면은 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그냥 헛된 고민이었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옛날에 느꼈던 상처들도 좀 작아 보일 때 있으면서 그래 저기 어디쯤에서 만났었지 헤어졌었지 우리가 저기서 택시를 잡았었지 막 이런 생각이 느끼잖아요. 그런 약간 어떤 밤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느낌들을 풀어낸 곡이에요. 내려다볼 때. 맞아요. 내려다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너무 눈앞에 문제 압도되지 말고 좀 이게 내 문제 아닌 것처럼. 네. 이미 흘러갔으니까. 네네. 예, 좀 공중에 떠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조망해 보는 그런 좀 객관적으로 보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마지막 곡으로 괜찮죠? 너무 좋네. 훌훌 터는 곡으로 그런 의미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곡 야경 들으시면서 저랑 김영대 평론가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김영대였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